안 해보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계세요? 범행에 대해서? 아니요. 아, 범행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제 사전에 이런 범행을 내가 나가 어찌합니까? 내가 어찌할 때 그거를 우리 집사람 그런데 나 저기 돈도 필요가 없어. 그 사람 봉사활동하면서 사는 사람, 봉사활동하면서 여기 옛날에 여기 양가 그리고 이렇게 신문도 나고 했던 사람. 어? 평소 선행을 베풀던 아내가 살인 공모를 했을 일은 없다는 겁니다. 시나 씨는 아내분이 주동자다, 주범이다라고 얘기해. 자기뿐이니까 그러면 자기뿐이니까 자기뿐들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근데 지금 씨한테 아내분이 돈을 입금한 내역이 있어서 지금 구속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따로 입금한 조건은 그거 이 사건하고는 상관없는 돈이라고. 와, 대체 뭘까요 정말. 정 씨는 살인 공모뿐만 아니라 부동산 사기 또한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서 씨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한 남성을 만나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신뢰가 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형적인 사기꾼이에요. 전형적인 사기꾼. 알아보니까 전부 다 그 시집보다 몇 배 더 주고 산 거야. 이분도 사기를 당했네요. 기획 부동산이죠. 이 인간이 아니죠. 그 이후 사고 난 이후에 각종 노민이라든지 형세 아무 그거 없이 나타나고 술 마시고 다 이 행동 하는 거 보면 사람이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뒤늦게 서 씨의 범행을 알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는 이 남성. 만약 그때 끝까지 저렇게 싸웠다면 너 역시도 저렇게 당할 수 있겠나. 그렇게 아주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 검거되기 직전까지 서 씨는 취미를 했습니다. 아, 여기인데, 여기인데. 이거 뭔데요? 내한테, 내가 동안 4월 5일에 사고 났어요. 4월 5일에 사고 났는데 4월 16일자라 녹음 파일이네요. 지인의 입단속까지 했는데요. 뭐라고요? 지금 이제 뭐, 안 물으면, 아, 네, 알지요. 그럼 뭐, 그, 안 물어갑니까? 아, 알지요. 뭐, 우리 서씨 사실 밥 먹고 뭐, 그, 아요 이러면 되거든. 원래 하면 안 되거든, 그래, 그지? 와. 그러면 내가 알았어, 이야기. 예, 뭐, 알았어, 하시고, 그, 뭐. 쟤는 그에 대해서 뭐, 알 말도 없고, 그런 것도 없다, 딱 이러면 내가 하면 되라, 그래? 아직까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룬 채 다투고 있는 서씨와 정씨. 그 둘을 믿었던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